근데 빨리 없어지기는 해. 그냥 조금씩 앞으로 가긴 가요, 계속. 두 번째 지금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오늘은 줄이 한 두 배 정도 됐어요. 저번에 맞았을 때보다. 더 많을 거래. 아, 그래? 아까 직원이 그러더라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더 날린 것 같아요. 아니, 여기는 앞으로 초청해서 완전. 오늘 뭐지? 저희 2차까지 맞고서 음성 확인 다 뜬 다음에 지금 보건소를 다시 와가지고 해외 입국자 예방 접종 증명을 받았어요. 저희는 접종 후 5개월이 지나서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어요. 부스터 샷을 어떻게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넣으시고 잔여 백신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잔여 백신 있음 이 칸을 체크를 하면은 잔여 백신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당일 예약하고 가서 맞으시면 됩니다. 그냥. 혹시 첫째 것도 다시 신청해야 될까요? 채원이까지 호적에 올리고 왔어요. 북스타트 사원네? 책꾸러미를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이구나. 이렇게. 그걸 어디서? 그걸 숙소를 맞지 않나? 그냥 이렇게 자주. 손이 좀 많이.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어요. 출산 가구에 해당 월 전기요금을 30%를 할인해 준대요. 3년?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 이거는? 거기서 얘기가 있다. 뭐 하려고 언니? 깎아? 태훈이 거는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카시트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쓰려거든요. 근데 오! 깔끔하네. 완전 완전 새 건데? 다 들어있는 거라서 한 달에 35,000원씩 대여가 가능합니다. 뉴 신상품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뭐 먹고 싶은데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거 먹고 싶다고? 짬뽕. 짬뽕? 응. 아. 이거 짜장면 짬뽕 탕수육 있네. 배부가 좋아. 많이 나오는데. 아빠 이제 와? 보여줘봐. 그거 보여줘. 할머니. 할머니잖아. 어? 이거 울지 마, 울지 마. 네가 이쪽으로 가. 맛있어? 맛있어? 찹쌀 같네. 맛있어요, 찹쌀. 채영아, 뽀뽀! 아주. 내가 그냥 먹어? 채원이도? 나는 쓰자. 아, 이거 잘 있어? 채영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야? 너 뭐 뭘 살라고, 채영이? 할머니한테 막 주는 거 있어. 이거 마스크 줄이래요, 마스크 줄. 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잘 쓰고 다녀, 이제 마스크 줄 해서. 응. 할머니 오늘 털리네, 그냥. 할머니 오늘. 약간 좀 속상한 게 슈퍼백이 없어졌어요, 슈퍼백이. 슈퍼백이 프로닉으로 바뀌었나봐요, 프로닉. 어디가? 어디가? 환장하네 진짜. 열대과일 맛이 없네. 슈퍼백 열대과일 맛 그. 후! 간! 간! 간이 그, 야, 야! 간이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간! 희여사 염통 염통! 아, 노 염통! 염통 이거 염통 아니야? 이거 아, 허파인가? 이건 허파. 허파. 20년 전통 떡볶이 전문점이에요, 미담 분식. 손대가 어떻게 이래? 대박이지. 와, 진한 떡볶이, 진한 떡볶이. 엽기만두 정말. 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저 문 열어줄래? 응? 자야 되는데 근데? 되게 퍼렇다. 오늘은 미세먼지 괜찮아. 그러니까 온... 야, 서로
바로 들어가자. 서로 들어. 이런 분위기 되게 오랜만. 어? 이거 보면 알지 않을까? 어, 이거 뭐야? 애플파이? 애플파이야? 우와, 뭐야 이거? 눈꽃 스테이크. 야, 이거 봐. 어, 맞지 않아? 근데, 아, 이거. 4분? 아, 여기도 줄 서 있구나, 지금. 캐나다에서 넘어올 때 이제 가구 다 팔고, 전자제품은 120V, 220V 안 맞으니까 다 팔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시 다 구매를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거. 어? 이거 못해. 이거 못해. 안녕하세요. 지금 해외에 살다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정착을 해야 돼서 싹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성능 자체나 이런 거 엄청 좋아지니까. 네. 이뻐지기도 엄청. Z봇? 근데 멋있게 생겼다. 되게 물걸레 달렸나 봐. 되게 착하지 않다. 구단나무 사야 돼요, 저기요. 여기요? 응. 우유나 드세요. 누나! 잘 때나 방에 그냥 잘라야지 머리 좀. 오픈 이벤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오픈 이벤트. 엄청 곱게 만들어놨구나. 삼성 디지털 플라자하고 한샘하고 같이 있는 데로 왔거든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좋은 화질이 보통 이제 네오 QLED가 있고요. 네, 75인치예요. 어, 그치. 무지급한 TV가 필요하냐? 어, 필요하지. 집에 축구 보면 잡살나겠다. 쉴 거였어. 뭐라는데.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건 에어프라이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릴. 토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토스트 빵 굽는 거 있죠? 그거까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가지. 에어프라이, 그릴, 토스트, 전자레인지까지. 하는 게 여기 고기 올려놓으시면은 야채, 그 다음에 뭐 마늘, 이런 식으로 양파 같은 거 올려놓아서 한 번에 세 가지 음식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내부를 보실 수 있는 카메라가 내부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열기 전에 확인도 하실 수 있으시고, 로봇 청소기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제어하실 수 있고, 말씀해 주시면 다른 업무도 보실 수 있으시겠죠? 뭐 하이픽스비, 냉장고 뭐뭐 해줘. 약간 세탁기 뭐뭐 해줘. 이런 아, 식으로 해서. 침대도 다 버리고 오면서 다시 침대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냥. 요새는 한국에 이렇게 호텔식 패널을 넣고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밝기 조절하는 거. 오, 씨. 어. 아, 이거는 요게 이제 밝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상을 하나 더 필 수 있게끔 나온다고 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가운 책 보내게 반가운 책. 피기 저희가 사놓은 채영이 사준 책. 여기서. 네 맞아요. 원아 이거 봐 삼촌 이모. 어 이모. 좀 튀어나오실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그냥 제가 가벽을 그냥 그려봤을 때 그러니까 46cm 들어가면은 제가 봤을 땐 들어가는 게 맞고 전야방은 아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들어가면 이런 구성으로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잠깐만 응? 어? 급하, 급하네 사실 오늘 시야사가 좀 아파가지고 MRI 보니까 디스크래요 디스크 그래서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엄마 빠빠이 저 엄마 빠빠이 빠빠이 아빠만 잘 들어 빠빠이, 빠빠이. 채영이도 네 채영이도 빠빠이 빠빠이 아 잘 좀 쉬다가 와 아 테스트 왔다 사실 뭐 남미 생활이 뭐 있어요 이렇게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너무 많아요 요새 김치가 아이고. 직접 담은 게 이거? 어 이거? 김치 담은 거지 어. 아 근데 나 살리고 있지 않아 철원이 뒤만 이 자식들이 자꾸 두고 어디가 야 이 자식이 양치해야 된다니까 너 잡혔어. 너는 건거되었어. 어우, 이 코딱지 어떻게 할 거야? 코딱지, 이거. 코딱지. 너 양치해, 빨리. 싫어. 빨리. 해라. 양치 빨리. 해라. 아빠 나가. 빨리. 일로 와. 채원이 일로 와. 엄마. 일로 와요. 계약을 하고 왔거든요. 가전제품하고 가구. 짜잔. 갤럭시 A시에요. 이거는 4년 정도 썼을 거예요. 그때 캐나다 갈 때 같이 가지고 갔었어요. 캐나다에 가져가도 갤럭시 A 이전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갤럭시 A 이후 거는 다 개통이 돼요. 그냥 오랫동안 핸드폰을 쓰기도 했고 한국에 온 기념으로 갤럭시 Z 플립을 구매를 했어요. 가전을 구매하면서 할인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은 원래 100만 원이 넘는데 한 7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오, 굿. 기존에 있던 폰에서 설정을 들어가면 계정 및 백업에서 스마트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마트 스위치. 데이터 전송하기가 뜨면 여기서 데이터 보내기. 이걸 누르면 돼요. 기존에 있던 거는 받으면 되고 데이터를 다 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 단면 진짜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었었나? 에이, 진짜 크림이 오. 이건 뭐야? 고향집에 오니까 옛날 이건 아빠 아니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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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맞아? 응 그런 거 같은데 아빠 진짜 조그마지? 아니 아니라고?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큰데 이렇게 조그마하잖아 왜? 안 커서 왜 슬플 것 같아 엄청 작았지? 모르겠어 눈짜나 아빠 아 맞아? 어 엄청 작 같아 엄청 아빠 여기 있잖아 여기 요, 어디 여기 뒤에 있었어 뒤에 응응응 학적부를 보면은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1학년 때 148, 151, 156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59였어요 이것도 엄청 작은 거죠, 이것도.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65. 근데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1년 만에 한 10cm가 큰 거예요. 10cm면은 한 이 정도, 10cm만 이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게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쯤에 계속 커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가 184였어요. 군대 가서 187. 네, 군대에서도 3cm가 컸어요.
저도 몰랐는데 센터였었네요. 센터 말고 다른 데서 찍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키 큰 비밀은 요거예요. 요거. 이 한 통 1.8리터짜리 이거를 하루에 한 통씩 먹었어요. 하루에 한 통씩 밥 먹고 나서 물 대신 이거 먹고 학교 끝나고 와서 또 먹고 군대에서는 보급으로 나왔던 그 서울 우유 그거를 하루에 3개씩 아팠던 곳이 있었어가지고 캐나다에 있을 때 패밀리 닥터 통해가지고 크림을 계속 발랐었거든요. 그 약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또 갔거든요. 엑스레이 찍고 목 디스크 초기 완전 무슨 몸이 종합병이야 종합병. 채연이는 소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내가 말아서 줄게. 채원! 옳지, 어우, 잘 먹어요. 옳지, 박수! 그래, 박수! 뭐 잘 먹어, 너. 채연아, 여기. 한 번 더 줄게. 머리 좀. 가져왔어. 이번엔 좀 맞아야 될 텐데. 할머니 얘기해봐. 아빠 이건 좀 안 내려간다. 세부리형은 내려가는데 이건 안 내려가네. 이런 거는 애들이 쓰기에 나쁘지 않네. 그리고 사이즈도 딱 아이 사이즈고 소형 이마트에서 1층으로 해서 올라오면 자 베스트 슬립이라는 이런 브랜드가 나와요. 여기 안에 브랜드리스라는 브랜드가 같이 있나봐요. 이런 식으로 독립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허리 부분은 이중으로 지지해주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주무시다 보면은 엉덩이로 하중이 쏠리기 때문에 이 허리 부분 먼저 꺼져요. 네, 적당 탄탄, 목톤에 적당 푹신, 목 피어스에 적당 푹신, 목 피어스에 적당 탄탄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어. 난 좋은데. 적당 탄탄. 탄탄해야 돼. 그래야 우리 허리 안 아파. 이것도 편한데? 그냥 자고 싶은 거 아니고. 자지 말고. 노래가 좋다. 이 베개가 획기적이야. 획기적 진짜 편하네. 이거 큐브 포켓 7 기능성 경추 베개. 옆으로 누울 때도 진짜 편하고. 애기들 거 두 개 사세요. 아, 두 개 사셨네. 네, 카네 게 또 있어. 왜? 아, 오프포드인데 픽셀도 있거든요. 왕돈가스 포크. 이거 포크 원이 줬는데?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되게 바삭바삭해. 맛없던 돈가스가 있어? 이어사꺼 모밀 모밀가스. 지금 잠깐 일룸에 왔어요. 신혼 가구를 7년 전에 일룸에서 샀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고장 없이 진짜 잘 썼어요. 애들 거 책상을 사주려고 하는데 일룸에서 좀 사보려고요 이번에도. 뭐야? 왜 이런 게 생겼어요? 노인 중고차 견적 서비스? 저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오. 와.
쟤도 있죠. 입출되었습니다. 오케이. 경상원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른 가는 길입니다. 캐나다에서 자주 먹었던 조씨. 조씨 있어요, 조씨. 까베르네 쇼비뇽? 맞나, 이거? 사르도네구나, 사르도네. 클라우드? 그래프트? 이거 뭐야, 이게? 모르겠어. 맞지? 이만의 영광이. 피아노 좋아할 것 같은데? 신한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무슨 카드를 신청했냐면 더모아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겠습니다. 나도 써보자 삼성페이. 이게 삼성페이구나. 이게 진짜 편하다면서요. 이게 희여사의 최애템인 오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야 이거는? 많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지금 소주 못 먹어. 응. 부스터샷 맞아가지고. 아버지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 아휴. 한 입 드셔봐. 해만 아버지. 안 맞췄어. 맛있지. 해 좋아하십니까? 오케이. 주문을 14분에 했는데 26분에 도착했으면은 12분 만에 도착했어. 12분 만에 요리하고 배달까지 무슨 12분이 걸려?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만들어놔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짬뽕, 고추 짬뽕, 이건 탕수육, 군만두, 짜장면. 너무 빨리 와가지고 하나도 뿔 수가 없어. 아니, 거기서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불고 맛있어? 먹어봐. 한국에도 말이 많던데 너무 빠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너무 빨리 도착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사님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물갈래를 하면서? 힘들다. 그만 얘기하고. 7cm밖에 되지 않아서 웬만한 소파 침대 다 들어간다고. 잘 사셨어요? 예. 네. 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사람 없다. 다행이다. 많은데? 아 여기 꽉 차 있어 맨날. 이게 뭐지? 산지. 천엽. 이게 희영상. 이거 심장 아니? 이거? 심장. 네. 아, 선지. 아니 피. 곱창을 먹게 될 줄이야. 뭐가 있고 뭐가 아니라는 거 노릇노릇 사먹고. 한잔 더 날 수 있어. 언제 한 잔. 이렇게 술집이 갈 데가 없어.
기다려야 되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들어오기. 2층에 내려가면 이거를 끼고 내려가잖아? 그러면 26가지 맥주가 있대. 그 끼어. 아. 이 원래는 이제 시절 원래 콤비네이션이야. 그래 콤비네이션이 이거 강산에서 강산에서 목동까지 이거. 아니 이게 이렇게 딱 거는 아까 찍었어? 아 마이크. 잠깐 얘기. 근데 돈이 계속 올라가네. 상큼한 맛. 상큼한 맛? 헤이레이. 뭐 이런 식으로. 아, 여기다가. 와. 향이 복숭아인데 그냥 이거? 네 진짜 좋아졌네. 그러니까 여기가 당산이고 여기가 목동인데 이거 목동... 다 올라간다 이거. 어? 네, 다 올라간다고 여기 아, 찍었다고. 내 목소리. 어. 아 목소리는 좋지 마. 예. 여기 고구마가 들었네.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 이상하게 만든 거? 어? 아 맞네. 목합빵 맞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아직 안 됐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설명 잠시 드리고 인식사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올려드릴 분이 새우살이고요. 기본 굽기 미디움 레어인데 혹시 원하시는 굽기 있으실까요? 새우살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니 찍고 여기다가 무식물 쓰레기 넣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저기에다 친구. 어? 문 닫았나? 어? 공가? 어? 다른 데로 옮겼어. 아 그래? 응. 어디로? 오픈한 지도 일주일밖에 안 됐고 동작까지 내려가야 돼. 태평백화점 쪽에 있는데? 네. 우리가 한국에 없었지. 아 상가 저기 다 그거 했구나. 뺐어 다. 아 완전 어, 뺐더라고. 애플하우스 지금 이 떡볶이 소스거든요. 저희가 1인분? 1인분 포장했지. 즉석 1인분의 사리. 즉석 1인분의 사리. 즉석 2인분을 뭐 드셔본 분들은 안다는 그 무친 군만두 혹시 그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만든다며? 응. 일공 잡아먹으시. 글쎄, 태영아, 손을 좀 빼지 말아. 먹어봐. 응. 간이 안 됐어, 근데. 뭐가 떴니? 응. 게장? 아니. 매운 김이죠? 그게.